네, 안녕하십니까.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추천 18년 4월 초저가 가성비 노트북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인데, 솔직히 이 이하 제품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CPU가 N4200이라는 모델입니다. 블레이크. 우선 요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려야 될 6가지 제품에 들어간 CPU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 기준으로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제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능이 가장 좋지 않아요. 두 번째로 좋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5만 원에 SSD, 나름 SSD가 달려있고 풀 H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TN 패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풀 HD인 걸 감안을 했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와 동시에 요즘은 좀 보기 힘든 DVD 레코더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가격대에서 큰 PC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포트나이트는 불가하고요. 롤 정도는 중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의 PC입니다. 돌리는 영상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한번 보시죠. 다음 제가 산 제품입니다. 에이서 시프트 1. 예, 간단하고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아요. 가벼우니까. FHD의 광시화각이 있어서 좋긴 한데, 오늘은 그 광시화각 제품이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점 유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광시화각으로 보기 때 괜찮은데, 다만 저장 공간이 eMMC고 64기가밖에 안 돼요. 예. 네, 그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얘도 M.2 슬롯이 있어갖고 추가는 가능한데, 또 추가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 얘가 제일 성능, CPU 성능이 낮아요. 신기하죠? 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참고로 윈도우가 없는 모델인데, 윈도우가 필요한 경우는 10,000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윈도우 10이 적용되는 제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주세요. 롤 중업 정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제품. 삼성 노트북. 얘가 요번에 어떻게 보면 코어라고 할수 있겠죠. CPU 성능이 다른 애들 대비 최강이에요. 3000대 벤치마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SD가 아니라 하드디스크인데 용량이 그래도 500기가라니까 양보단, 아니, 지보단 양으로 승부하면 될것 같고, M.2 슬롯도 있어요, 안에 보면. 그런데 해상도가 HD예요. 게다가 TN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각도 안 좋고 해상도도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고해상도 작업에 필요 없다면 일반적인 웹서핑, 일반적인 멀리서 좀 떨어진 동영상 감상 정도 하신다면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옵치도 돌려요. 네, 오버워치도 돌릴 수 있는, 하지만 하옵, 하하하 하옵인 걸 감안해 주시고, 포트나이트 플레이 가능하고, 롤 같은 경우는 3옵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FHD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그래픽에 대한 그런 부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 게임도 쉽게 쉽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29,000원.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MPGO 제우스 13입니다. 성능 괜찮은데 윈도우 10까지 얘는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30만 원밖에 안 해요. 하지만 eMMC라는 거, 게다가 32기가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M.2 추가 가능. 그리고 이 MPGO라는 데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된 데라서 이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서비스 쪽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선은 사용기 봤을 때는 나름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산, 어떻게 보면 이 아폴로 레이크 N340이 적용된 제품이랑 거의 유사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량만 다르고. 근데 용량 같은 경우는 뭐 리더기를 추가한다든지 얘도 M.2 슬롯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대응을 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삼성전자 노트북. 드디어 20만원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만원대. CPU가 카비레이크 셀러론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한이 정도 성능을 내요. 그래서 솔직히 고만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단, 얘 같은 경우도 해상도가 HD에 TN 패널이라서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시스템 부하가 다 낮아요. 그래서 포트나이트 하옵까지는 돌립니다. 오버워치는 솔직히 너무 어렵고, 롤은 중업까지 돌릴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이게 양날의 검인 게, 해상도가 낮으면 시스템 부하가 적어서 빨리빨리 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얘도 이 삼성 제품과 동일하게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습니다. SSD가 아니라.
그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 넘어가시죠. 마지막 아수스 이북. AMD 제품입니다. AMD. 드디어 AMD 가성비 노트북이 생겨났다라고 하긴 뭐하고, 솔직히 기존에도 있었는데 가격이 좀 싸졌나? 그런 것 같아요. 간략하게 보시죠. FHD예요. 20만원대 FHD. 다른 이따 또 보여드리면 20만원대 FHD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CPU도 나름 괜찮습니다. AMD CPU. 그리고 AMD가 내장 그래픽이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막 괜찮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HD 610 이거랑 유사한 성능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HD 610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좀 좋은 성능에도 들어가는 그런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저가 모델에 그와 유사한 성능 라데온 R2가 적용된 제품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 미친 듯이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자료 찾아보느라고 조금 고생했는데, 이게 그 HD 620 대비 한 절반 정도 속도가 나와서 우선은 610과 유사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두 개를 매칭한 그런 데이터는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FHD 나름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 TN 패널이에요. 그리고 얘도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감안을 하시면 이 제품도 솔직히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6가지 제품을 추천드려 봤고요.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완전 저가 제품에 대해서 조금 추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왜 추천을 안 해드리는지. 우선 네이버 들어가서, 아니, 다나와 들어가서 검색하실 때, 금액 검색할 때 앞에 1을 넣으세요. 그래야지 뭐, 아직 그 가격 정보가 없는 제품들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만 원으로 할게요. 35만 원으로 하자. 35만 원으로 검색을 이렇게 합니다. 저가 제품이니까. 그러면 많이 나와요, 솔직히.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솔직히, 예, 이런 거 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요. 예, 가끔 가다 보면은, 뭐가 있나? 이런 거. 아, 얘는 내가 추천한 거고. 삼성전자, 한성. 아, 이건 너무 옛날 거고. 옛날 거 사지 마세요. 요즘 들은 것 중에, 이런 거. 19만 원인데, FHD의 광시야 각입니다. 대박이죠?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근데, 아톰 체리트레일,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거 체리트레일 관련해서 제가 별도 찍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 우측에 띄워드릴 텐데, 이런 제품들이 어떤 형태를 띄고 있냐면, 솔직히 FHD 광시야각 들어가면은 그냥 보기에 되게 쨍하고 괜찮거든요. 되게 번지르르해 보이는 그런 외관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해상도 좋고, IPS 패널도 들어가고, 나름 디자인 이쁘게 뽑아내니까요. 그런데 내실이 그렇지 않아요. 체리테일이 들어갔을 때 체리테일로 FHD를 돌린다는 건 그거는 컴퓨터를 고문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가 렌즈가 너무 좋아갖고 이 카메라로 찍으면은 100메가짜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그런데 그 카메라의 저장 공간은 10메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니터를 되게 이쁜 거를 짱짱한 걸 박아놨는데 그거를 받쳐줘야 되는 그런 그 CPU라든지 메모리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막그 디스플레이는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밑에 애들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 이것도 아플로 레이크 제가 3450을 추천드리잖아요. 3450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얘는 듀얼 코어고 3450은 쿼드 코어예요. 두 배의 쿼드 그 성능이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성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체리트레이드 들어가 있는데 되게 멀쩡해 보이는 듯한 그런 애들은 솔직히 저는 잘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뮤직 거. 솔직히 아이뮤직 되게 번지르하게 잘 만드는데, 솔직히, 이건 오버 스펙이에요. 이건 솔직히 FHD도 뭐 HD 넣어야지 맞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유튜브 HD
돌리면은 애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좀 많이 균형이 안 맞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솔직히 좀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굳이 체리 트레이를 추천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서 동영상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솔직히 싼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싼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구매를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체리 트레이는 벗어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제품이랑 약간의 저가 노트북에 대한 잡설을 풀어봤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만두여셨습니다. 그럼 뿅!